브릿지를 깎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상상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브릿지거든요. 뭐 3,000원부터 55,000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임, 이 사람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요 브릿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가 브릿지를 깎기 전이에요. 깎기 전. 이거를 이제 깎기 시작한다고요. 깎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요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눕혀놓고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깎아요. 여기를 깎아내. 여기랑 여기를 깎아낸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얇게 되겠죠, 얇게. 브릿지를 깎는다는 의미는 뭐냐? 일단 두께. 두께를 얇게 한다. 그 다음, 바이올린 기준으로 얘가 E, A, D, G, 현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치를 깎는 거예요. 이 아치를. 아치를 깎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깎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좀 과장했는데. 그러면 여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없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제 깎아낸다고요. 여기를 칼로 깎아내는 거예요. 이만큼이 다 없어져요. 지워졌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기 파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조금 칼집을 주는 거거든요. 줄이 걸리게끔. 이걸 안 주면은 줄이 안 걸리니까 요 정도 주는 건데, 이거는 깎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과정이 있다 이런 거고. 또 추가로 여기 있죠, 여기 요 구멍, 요 구멍을 깎기도 해요. 요 구멍, 요 구멍을 좀더 크게 깎는다. 여기 요런 데를, 요 코평수를 넓혀줘. 여기 이런데, 이런데를 이렇게 깎아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쁘게 이런데도 이렇게 깎아줘. 여기도 깎고, 여기도 깎고, 이런데를 다 깎아주는 거예요. 여기도 깎아서 더 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 다듬어줘. 다 이게 브릿지를 깎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요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줄을 걸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눈이 여기 있어요. 내 눈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쪽에 이렇게 지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지판의 각도, 요 지판의 각도와 얘랑 맞추는 거예요. 이 지판에도 각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각도 모양하고 이 브릿지랑 얼만큼 돼야지 이게 잘 맞을지, 그리고 여기 걸었을 때이 지판과 그줄 사이의 간격이 얼만큼이나 뜨는지, 이게 줄이 지판에서 너무 높게 떠버리면 집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낮으면 막 지판에 닿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진동을 하면서, 이게 부르르 진동을 하면서 지판에 닿을 거 아니에요, 현을 그으면은. 그러니까 요 높이도 고려해서 여기를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만 브릿지를 깎는다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당연히 악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여름철이랑 겨울철이랑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악기가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 위에 악기 위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안에는 이제 사운드 포스트도 있다고요. 악기를 투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악기가 밑에 판이에요, 아래 판. 사운드 포스트가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이 악기가 수분을 빨아들여가지고 팽창합니다.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이만큼 올라와. 얘도 이만큼 불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있는 사운드 포스트가. 짧죠? 얘는 여긴데 지금 이만큼 남잖아.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과장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만큼이 남진 않아요. 걸려있긴 걸려있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얘가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이거는 브릿지는 또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간격 어떻게 되겠어요? 넓어지죠?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여름철 브릿지를 써야 되는 거고, 겨울철이 되면 어떻게 돼? 다시 겨울철이 되면 이게 중간값이라고 해봅시다. 겨울철이 되면은 얘가 수축하니까, 나무가 수축하니까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얘도 수축하니까 이렇게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운드 포스트가 어때요? 길어! 길으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여기 빠지직 부서지는 거예요. 빠지직 부서지는 거야. 얘가 수축을 했는데, 물론
사운드 포스트도 수축하겠지만 사운드 포스트는 세로로 서 있으니까. 게다가 이 브릿지는 어떻게 돼요? 브릿지 밑으로 내려오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것도 여기가 간격이 좁아진다고. 그러면은 줄하고 지판하고 간격이 좁아지니까 또 불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용 브릿지가 또 있어야 되는 거야. 겨울용 사운드 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름, 겨울 할 때마다 악기를 보러 악기사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악기들 이야기냐? 몇백만 원짜리 악기,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연습용 악기, 물론 그것도 관리하면 좋겠지만 그럼 악기값보다 더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적당한 브릿지를 써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비싼 악기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이유 때문에. 아시겠죠? 이제 브릿지를 깎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러니까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브릿지를 깎는다는 게뭐 그냥 내가 여기 한성 스트링에서 야 이거 5만 5천 원짜리네 이거 사가지고 끼면은 잘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이거 사서 끼는 게 끝이 아니고 얘를 깎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이걸 사서 깎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물론 뭐 지금 보시면 3천 원부터 5만 5천 원까지 재료값의 차이는 크지만 3,000원짜리를 깎아달라고 갖다 줘도 15만원, 20만원 들고, 55,000원짜리를 깎아달라고 갖다 줘도 15만원, 2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값은 큰게 아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보시면은, 기울라니까 이쪽이 A현. 가장 높은 현. 그러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각이 다르죠? 지금 이쪽 각하고 이쪽 각이 다르잖아요. 요거랑 비교하시면은 엄청나게 많이 깎여 있잖아요, 지금. 요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르잖아요, 완전히. 요 밑에도 그렇고 다리 부분 여기도 훨씬 더 얇고 악기가 요렇게 볼록하니까 요 악기의 모양에 맞게 여기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얇죠, 그죠? 여기 사운드 포스트도 전부 다 이제 제 악기에 들어가는 사운드 포스트인데 길이가 다 다르죠. 요두 개는 똑같은데 이 나무가 아마 다를 거예요. 얘네 두 개는. 얘는 좀더 길죠. 얘가 이제 여름용인 거고. 조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브릿지가 많이 삐뚤어지죠? 브릿지가 왜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렇게 봤을 때, 보시면은 그 악기하고 요기가 수직이에요. 수직.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는 살짝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가 똑같이 이렇게 평면이 아니고 우리 악기 할때 이렇게 앞쪽으로는 살짝 배가 불러 있고 뒤쪽은 평평하게 직선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눈을 감고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수직이 아니라 이 브릿지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얘가 이 앞으로 이쪽으로 쏟아질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 마이클 잭슨 춤추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걔네는 좀 있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아니면은 초보자들 특히나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갑자기 연주하다가 벼란간 딱 소리랑 같이 이 브릿지가 튀어나갑니다. 아니면은 이 브릿지 중간이 부러져 버려요. 그왜 그러느냐? 우리 튜닝하죠. 우리가 튜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튜닝을 하면은 보통 줄이 풀려서 튜닝을 하지 줄이 많이 당겨져 가지고 줄을 풀어준 튜닝을 잘안 해요. 자연적으로 줄이 당겨지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자연적으로 당겨지기도 해요. 너무 더운 데서 추운 데로 가면 금속이 수축하니까 짧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을 때 대부분 풀려가지고 당긴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줄이 이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니까 계속해서 이 브릿지도 함께 앞으로 계속 앞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브릿지를 손으로 잡고, 당겨서, 요렇게 손으로 잡고 당겨가지고, 좀 잘못된 것 같으면 세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악기사에 가서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려도 좋고요. 또,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삐뚤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의 다리가 완전히 악기랑 밀착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다리도 아치 모양으로 깎아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의 연습용 악기는 브릿지 다리까지 그렇게 섬세하게 신경을 써서 나온 악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왔다 갔다 합니다. 휙휙휙휙.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잡아줘야 되는데, 섣불리 잡다가는 브릿지가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운드 포스트 역시 쓰러질 확률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장력으로 인해서 악기와 악기 사이에 그 사운드 포스트가 끼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줄이 눌러주고 있는 힘이 있죠. 브릿지가 이 앞판을 눌러주고, 이 앞판이 사운드 포스트를 누르고 밑에까지 눌려 있는 건데, 여기에서 눌러주는 힘이 없어져 버리면 얘도 이제 좀 살겠다 하면은 여기 사이에 껴있는 사운드 포스트가 난 죽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죠. 뭐 셀프로 할 거면은 뭐 배워서 하라 그랬는데, 그건 배우는 게 이제 하루 이틀만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구조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러고서 할수 있는 거지, 뭐 1시간 2시간 옆에서 얘기 듣고서 그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악기가 10만 원짜리면은 악기사에서도 브릿지를 깎으라고 안 합니다. 깎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브릿지 중에 대충 맞는 걸로 껴줘요. 그러는 해결 방법도 있으니까, 아, 날라갔으니까 악기를 새로 사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일단 악기사에 가보시는 게 좋다. 이현의 투명 고무, 그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현에 있는 그 튜브 같은 거, 줄을 거꾸로 그렸구나. 여기가 이현이 돼야 되는데 잘못 그렸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튜브가 이런 게 있죠. 요렇게 원통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요런 거, 요거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게 여기에 걸려 있어야죠. 여기에 걸어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튜브인데, 대부분 이거 그냥 빼버립니다. 줄 끼기 전에 그냥 쭉 해서 빼버려요. 아니, 내가 못 뺐다, 내가 못 뺐어, 그냥 여기 막 덜렁거려. 그러면 커터칼 있죠? 커터칼로 요 부분을 요렇게 깎아줍니다. 그냥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있잖아요. 커터칼로 요 윗부분을 요렇게 까줍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쑥 빠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깔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깔라 그러면은 잘못하면 줄이 저기 되니까 요 윗부분을 요렇게 따세요. 그러면 쉽게 벗겨집니다. 아니, 만약에 여기에 이게 붙어 있다면 이거는 없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게 안 붙어 있다? 그러면 이게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브릿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요, 이현. 이현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